이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본인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된다, 정말 고맙다,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는 고객들이 있는데 그럴 때 정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현대 옵토에버 FI CEO 셀 황신선 책임입니다. 저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인 ERP 내 회계 영역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ERP를 제공하는 여러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요. 그 중에 저는 SAP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 SAP 내에서도 여러 모듈로 나눠지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는 뭐 판매, 구매, 생산, 회계, 원가, 인사 등이 있는데요. 저는 그 중에 회계 영역인 FI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 현대자동차 그룹 경우에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존재합니다. 그래서 저희 ERP 컨설팅 직무를 통해서는 구매, 생산, 판매 같은 경우에는 도매, 소매, 온라인 판매 등 다양한 비즌니스 모델에 대한 경험을 쌓으실 수 있습니다. 네, 세 가지 중요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회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. 회계 시스템의 최종 목표는 재무제표 작성인데요. 현대자동차 그룹의 경우에는 개별,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회계적 지식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ERP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. 그 ERP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회계 지식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ERP 시스템 구현이 필요합니다.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ERP 컨설턴트의 경우에는 고객뿐만 아니라 타 영역, SAP 내와 SAP 외 시스템과의 소통이 필수적입니다. 회계와 SAP 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과 타 영역 담당자들을 리딩할 수 있어야 합니다. ERP 회계 컨설팅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회계에 대한 지식과 ERP 시스템 혹은 ERP 시스템을 구성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. 시중에 보면 유무료로 제공되는 회계나 ERP 관련 교육 컨텐츠들을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저희 옵토에버 부서에 오시게 되면 최고의 ERP 컨설턴트 및 전문 PM이 되실 수 있습니다. 현대 옵토에버에는 많은 ERP 프로젝트가 있는데요. 본인이 적극적 의지만 표현하신다면 원하는 프로젝트를 맡으실 수 있습니다. 게다가 셀 단위 혹은 팀 간 이동이 자유로워서 타 영역으로 커리어를 확대가 가능합니다. 마지막으로 해외 프로젝트도 많아서요. 해외 프로젝트를 참여하시면서 어항 능력 향상 및 다양한 사람들과 일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실 수 있습니다.